자비교회 찬송집 285장 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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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드립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주님 다 보고 계신 것만 보시건만 행동에 제갈을 물리지 못했던 모든 부족함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죄인이에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셨고 지금도 가슴팍에 택자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든 찬송과 찬미를 받으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겸손하신 분, 사랑의 띠가 되신 분, 능력 자체이시며 충만하신 분, 모든 송축을 받으옵소서. 이 아침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주님의 초청하시는 교제 속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오니 힘들고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부 무슬림 배경의 마을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배제 때문에 올바른 지급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종교 규제에 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교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중국 남부 그리스도인들의 삶 더욱 피폐해질 것 같사오니 주께서 더 큰 위로로 그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시진핑 체제 아래 거세지는 박해 속에서 주께서 중국 교회와 지하교회의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남부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이 기회에 더욱더 큰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역전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폈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 된다는 것이 체험적으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지성과 마음과 정서를 다하여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붙듭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얕음과 여러 연약함들을 감싸 안아주시사 교정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더욱더 거룩의 길을 올곧게 순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그의 사역을 그의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지금 매여 있지만 정말 간절히 가기 원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빌립보에서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쌍수를 들고 사람들이 환영한 것 아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주의 은혜로 위로하심으로 굽히지 않고 유모처럼 또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목숨까지 기꺼이 주려는 마음으로 아비처럼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저 회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도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들이 사람이 영혼들이 사도에게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귀히 여겨야 할 것은 건물을 올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펀딩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거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이스에는 사람 귀히 여기는 거. 우리가 어제 핵심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합당히 행하게 하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각 사람 귀히 여겨야 돼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 섬기지 못합니다. 이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개를 위해서 한번 이름 불러가며 진중히 기도해보세요. 대단히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리고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지막 날에 그들로 인하여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무의로 다 이렇게 통째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대중사역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대를 내려와서 그들과 눈을 맞추며 허리를 숙여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복잡다단함에 참여하는 것,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야, 이 짧은 한 장 속에 얼마나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가, 이 새벽에 한번 훑고 지나가기에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3절에 불과한 말씀 속에서 저는 참 어제 큰 만족을 누렸습니다. 감동과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가지 막힘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고 디모데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환난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서 바른 종말론을 갖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이 시험하는 자는 이렇게 앞에 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말해요. 즉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너희 안에서 흐트릴까 걱정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네. 이상하네. 예수 믿으면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도 지금 어려움이 있네. 이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헛된 과대망상으로 그냥 믿는 척하고 이런 일이 온 거 아닐까? 이런 시험들이요. 근데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저는 이 3절 말씀 속에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 어린 신자들인데 바울은 이 환난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일체적으로는 사도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을 위하여 세움받았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루스트라에서 바울은요,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에 이제 어딘가 이제 던져놨겠죠. 아니면 그냥 뒀든가. 사람들 성 안에 들어가고 동지들이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털고 자기를 또 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돌아와요. 자기를 돌로 쳤던.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받아야 된다. 타협하지 않고 이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심하자마자 강력한 제자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지만, 이미 예수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좀 이따가 준비가 되면 합시다.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신 것을 구약도 증언합니다. 우리가 요즘 레위기 읽고 있잖아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 중에서 새김질도 해야 되고 굽도 있어야 된다 그래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없는 토끼 같은 것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폐하여졌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 새김질은 한다. 즉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아는 것 같고 주어들은 풍월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굽이 없기 때문에, 굽이란 건 뭐예요? 죄악된 땅과의 격리를 말하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산다면, 즉 제자도 없이 환난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빛을 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환난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부정한 일이다. 우리 주님은 타협 없이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즉 디모데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까지 믿음과 사랑이 좀 있습니다. 풍성하여서 걱정할 거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 믿음과 사랑은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즉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왜 안 오지? 그리고 왜 시험이 있지? 이게 뭐지?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지?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소망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환난에 대한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마귀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예수 믿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주 한시적이에요. 이제 주와 함께 고난받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로 서야 되는데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한국교회의 적폐입니다. 뭐
아브라함도 거부고 이삭과 야곱도 거부지 않았느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잠언도 안 읽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 앞에 지금 대적해서 일어나겠다는 걸 하나님보다 똑똑하겠다는 겁니까? 일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신자의 삶에 제자도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불편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저만큼 살아야 되는데 하는 강박만 있으니 하나님의 복음이 우습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환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신 물건을 썼는데 그분의 몸된 교회가 금빛 찬란한 옷을 휘감고 싶어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은 피 묻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제자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은혜로 중생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견디림 줍니다. 피할 길 열어줍니다.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있어야 기도도 해요, 여러분. 저는 할만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환난 중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하죠. 벚꽃 요즘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빛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이야,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응답되지 않고 거절당한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 주님의 자비의 감미로움을 더욱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어요. 떨어져 있고 갇혀 있지만 지금 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사단이 막았다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고 계속 그들을 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 이 소망에 대해서 부족한 거 내가 좀 채워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11절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주 예수님, 그들에게 속히 가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상호간에, 신자들 상호간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뭘 위해 기도해요? 타인들을 향해, 데살로니가 지방의 비신자들을 향해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이런 소문 저런 소문과 의심과 불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에 있어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목회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믿었어! 영접기도 했어! 회심의 눈물을 흘렸어! 그걸로 끝이 아닌 거야. 우리는 그동안 이런 생각이 말이 젖어 있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게 끝이야.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의 교회 생활과 사역의 방향이 그랬어요. 구원파적인 생각이죠. 천만의 말씀. 철로역정을 보세요. 좋은 문에 들어가서 선의가 영접할 때까지, 우리는 그때를 회심의 순간으로 봐요. 그때까지는 철로역정의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성화의 길이에요. 이게 목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기다려주는 거. 목회는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 누가 또 우리를 도와주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죠. 여러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줬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좀 애써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영혼들을 좀 끌어안고 사랑하세요. 아낌없이 기도하시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체력을 줬어요. 그들을 위해 땀을 좀 흘려보세요. 열심히 봉사해보세요. 함께 좀 일을 추진해보세요. 서로서로 도우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모든 걸 다 가졌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진화라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위해 바울은 진력합니다. 애를 쓰는 거죠. 그냥 알아서 잘 될 거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이렇게 위로하지 않아. 그건 성경적 성화와 목회가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들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믿음의 부족한 것 보충되기 위하여 더욱더 애를 쓰세요.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거 올림픽 전에는 별로 찾아가지도 않아요. 방송 기자들이 아무도 안 보는 그 중에 땀을 흘리는 자가 우승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봤어요. 환난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환난 속에 살아간다. 두 번째, 그저 한번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난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서로를 도우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애써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믿었으니 되었다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았느냐?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 십자가 계속 지고 가거라. 그때 말할 수 없는 위로,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버리세요. 내 몫에 대인 그 십자가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함께 멍에를 메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가십시오. 오늘도 좁은 길 가는 여러분들 위해 주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저희 많이 불평했으나 이 환난 속에 오히려 주의 복음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환난...